예, 안녕하십니까. 홍순내입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꿈에 관한 이해와 해설 중에 예,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 있는 꿈의 예의적 성격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꿈을 이제 무지개에 비유하기도 했고, 피라미드에 비유하기도 했는데, 예, 꿈은 무지개의 빨주노초 파남보처럼 각각 다층적이고 다원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꿈을 갖다가 피라미드라고 놓고 봤을 적에 이 피라미드의 맨 밑바닥, 하단에 가장 넓게 또 가장 두텁게 자리 잡고 있는 게 미래 예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예의적 성격의 꿈. 서양에서는 특히 프로이트는 뭐 심리 표출, 이러한 심리적인 걸 많이 얘기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꿈 하면은 우리나라 사람에게 예지적 꿈, 예지적 이러한 한마디로 꿈은 자신이나 주변 사람이나 또 국가적, 사회적으로 일어날 일을 예지하는 겁니다. 우리 선인들 가운데에도 허균이나 유성룡은 임진왜란 일어날 것을 꿈으로 갖다가 예지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꿈의 예의적 성격에 관해서 별도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꿈의 예의적 성격에 관해서 여기 이렇게 하는데, 꿈을 갖다가 이렇게 미신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루살이는 내일이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즉, 꿈을 갖다가 부정하는 사람은 꿈을 갖다가 체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꿈에 대해서 체험해보지 못했으니까, 신비한 꿈의 세계를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꿈으로서 미래를 예지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반신반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꿈을 안 믿는다는 사람도 신기하게 또 돼지금 꾸면은 로또 사러 갈 궁리를 합니다. 주변에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본인이 꿈을 안 꾼다 하더라도 뭐 부모님이나 주변 누군가가 꿈꾸고 좋은 일이 일어났다. 또 꿈꾸고 나쁜 일이 일어났다. 이러한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돼지금 꿨다 그러면 로또를 사러 가서 돼지가 그 로또가 안 되면 에이 역시 꿈은 엉터리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돼지 꿈 꿨다고 반드시 재물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돼지가 집에 들어오든지 돼지를 갖다가 안거나 나한테 들어와야지. 들어오려는 돼지를 갖다가 내쫓았다. 그러면 재물이 들어오려다가 나가는 일로 실현되겠죠. 재미난 사례에 그 어떤 사람이 시골에 살았는데 꿈에 돼지가 집으로 막큰 돼지가 들어오려는 걸 우리 꿈속에서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놈의 더러운 돼지 새끼가 어디 들어오려고 그래? 하고서 어떻게 했습니까? 옆에 마침 삽이 있길래 돼지를 갖다가 내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 사람은 돼지 꿈 꿨다고 복권을 사러 갔습니다. 요즘 말로 로또가 아니라 옛날에 이렇게 쏘세요 해가지고 화살로 이렇게 맞추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복권을 사다 놓고서 이렇게 기다리다가 추첨 장면을 보는데 뭐몇 조, 몇 조를 땡겨 놓고 10만 단위, 만 단위, 천 단위, 백 단위 이제 두개 남은 거예요. 10만 단위, 만 단위, 천 단위, 백 단위 해서 두개 남았어요. 요 100단위하고 10단위만 두 개만 맞으면 1등이 당첨되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을 걷고 역시 돼지꿈이 달라 하고 하는데 휙 가더니 70이라면은 80에 맞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리고 만약에 85를 갖고 있었다고 쳐요. 그러면 8인데 7에 맞고 또 단단이는 또 명중되고 옛날에 맨 끝에 단단히 틀리면 아차상이라고
한 돈 100만 원 그래도 좋습니다. 그런데 끝에서 두 번째가 틀리는 거는 속된 말로 국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돼지가 들어오려는 걸 내쫓는 꿈을 꿨죠. 그리고 나서 복권에 아슬아슬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꿈의 예지대로 맞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돼지가 집에 들어왔다고 재물이 생길 줄 알았지만 부하 직원으로 돼지처럼 탐욕스럽든지 아니면 뚱뚱한 부하 직원이 들어오는 것으로 실현될 수 있습니다. 또 돼지가 들어오는 꿈으로 태몽이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사실 알고 보면 꿈은 한치의 오차도 거짓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잘못된 해몽이 있을 뿐이죠. 꿈은 이렇게 예지적인 성격이 있다는 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지적인 꿈이 아니라 또 심리 표출의 꿈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때는 어떤 예지적으로 일어나는 건 아니죠. 자, 여기 제 글을 갖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꿈은 미래를 의지합니다. 다양한 정계양성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미래의지 꿈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우리가 미래의지 꿈이 가장 중요하다. 특히 태몽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장차 태어날 아이의 신체적 특성은 말할 것도 없고 행동 특성, 계략적인 운명의 추세선을 예지해 주고 있죠. 참 제가 이전에 보면은 쪽제비 태몽으로 태어난 분이 있습니다. 근데 얼굴 모양이 이렇게 쪽제비 그런 연상시키는 얼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꿈속에서 어떤 동물이 나왔을 때 그 동물에 준하는 성격이나 행동을 하게 되죠. 곰의 태몽으로 아들을 낳았다. 그러면 아들이 곰처럼 이렇게 등치가 좀 좋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노사연 씨 태몽이 뭔지 압니까? 노사연 씨 본인의 태몽으로 하마랍니다. 하마. 노사연 씨를 갖다가 가수 노사연 씨 보면은 하마처럼 조금 이렇게 푸짐한 그런 체격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예의적 꿈이라는 게 참 놀랍죠. 그 후에 그 아들을 낳는데 태몽이 기린이었답니다. 기린처럼 아이가 목이 좀 기다랗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미래의적의 꿈의 대표적인 것이 태몽 또는 뭐 로또 당첨 또 사건 사고 예지 수많은 예에서 꿈은 미래의지다. 한마디로 저는 꿈을 정의한다면 꿈은 미래의지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또 살펴보면요. 꿈은 미래를 예지하느냐? 저는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꿈은 미래를 예지한다. 꿈의 다양한 정계 양성 중에 미래의적 꿈이 제일 많다. 그러나 이 미래의적 꿈 말고도 뭐 심리가 표출한다든지 주변의 일깨움을 일깨운다든지 어떠한 꿈 속에서 창의적인 사유활동을 한다든지 신체 내부의 이상을 알려준다든지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죠. 그러나 꿈은 미래를 예지한다 라는 것이 절대 불변의 우리 인간의 영적 능력에서 다가오는 앞날을 예지해내는 힘이 있죠. 우리가 왜 텔레파시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달리 뛰어난 능력이 있습니다. 뭐 앞서 얘기했지만 거미가 오묘하게 집을 짓고 연어가 태평양에서 자기 살던 대로 오는 거는 신기하면서 어째 우리 인간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지해낸다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걸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이러한 신비한 예의적 꿈의 세계를 좀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왜 미래의지 꿈을 꾸느냐?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한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왜 미래의지 꿈을 꾸느냐?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해준다. 즉, 고마운 존재죠. 꿈을 꾸든 안 꾸든 어떤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꿈을 꿈으로 인해서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좋은 꿈을 꿨을지에도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나쁜 꿈을 꿨을지에도 아, 나는 조심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해주죠. 이런 꾸는 게 이게 뭐에서 비롯된다고 말씀드렸죠? 예, 우리 인간의 우리 인간의 영적 능력이 발현이다. 뭐 누차 예를 들지만 거미가 거미줄로 집 짓는 것 이상의 영적인 능력이 있는데 우리 사람은 동물과 달리 앞날을 내다보는 힘이 있다. 그것이 꿈을 통해서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꿈의 예지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느냐? 어떻습니까? 당연히 도움을 주겠죠. 꿈은 도움을 줍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야, 좋은 꿈을 꾸는 건 내가 괜찮은데 왜 하필이면 나쁜 꿈을 꿔가지고서는 이렇게 불안하게 만드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꿈의 예지는 나쁜 꿈을 꿨다고 해서 나쁜 일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즉, 그 사람은 꿈을 꾸든 안 꾸든 나쁜 일이 일어나기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걸 꿈을 통해서 예지를 해서 좀안 좋은 꿈을 꿈으로 인해서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해준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을 교통사고로 잃거나, 어느 날 갑자기 남한테 막대한 금액의 사기를 당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심리적인 쇼크로 인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안 좋은 꿈을 꿨을 때, 야, 나한테 안 좋은 일이 있으려나? 라고 생각하다가 그나안 좋은 일이 있을지게 비교적 슬기롭게 넘기는 거죠. 뭐 멀리 갈거 없이 제 예를 들겠습니다. 사실 제가 좀 주식 투자를 좀 하고 있는데요. 이제 어느 날 꿈을 꿨습니다. 요한 세네 달 전에 꿈에 기찻간에서 가방을 잃어버렸어요. 꿈은 반대는 아닙니다. 상징의 이해 있죠. 가방을 잃어버린다는 거는 내 재물이나 이권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꿈을 꿨을지게 이러한 그 상징적인 미래의 꿈을 꿨으니까 내가 기찻간에서 실제로 가방을 잃어버리면 사회적 꿈으로 실현된 거지만 상징적인 꿈의 경우에는 실제 가방이 아니라 어떠한 재물이나 이권을 잃어버리겠죠. 그래서 근데 이러한 그 예지적 꿈을 갖다가 피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결과가 이제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 피할 수 없냐는 이제 좀 이따 다시 연결해서 말씀드리고요. 결과는, 그 잠깐 낮잠 자는 사이에 꿈인데, 깨고 일어나니까 아주 좀 찝찝하더라고요. 아, 걔 어떻게 나는 맨날 안 좋은 꿈만 꿔. 이렇게, 정말. 근데 재물이 나가는 걸 아는데 이게 과연 어떻게 나갈 거냐? 당시에 제가 주식을 하고 있으니까 주식을 그럼 팔으면 되지 않겠는가? 근데 또 상징적 꿈의 경우에는 꿈의 실현을 벗어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재물 나갈 거나 생각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뜻밖의 제가 산 주식에서 유상증자를 갖다가 금요일 날 오후 3시 지나고 나서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월요일 날 장이 시작하니까 거의 하한가까지 갔다가 13%가 떨어지더라고요. 그 후에 더 떨어져서 그꿈 꾸고 거의 20% 가까이 손실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꿈의 예지가 제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주식이 뭐20% 떨어졌다 그러면은 아주 속상하고 맨날 이렇게 술이나 먹을지 모르죠. 근데 그 전에 꿈에 이렇게
안 좋은 가방을 잃어버린 꿈을 꿔서 아, 내가 재물적 손실이 있으려는 모양이다. 그러다 보니까 막상 그 일이 일어났을 적에 조금 그래 뭐 언젠가 또 올라가겠지 뭐 이런 식의 마음을 먹게 되고 손실에 대해서 그렇게 가슴 아파하지 않게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꿈의 의지는 인간에게 도움을 주는가? 자, 두 가지 예를 갖다가 저 앞서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앞에 한번 설명해 드렸는데요. 다시 간단히 말씀드리면 뱀이 숲속으로 달아난 꿈을 꾸고 아들을 교통사고로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게 이제 꿈으로 이렇게 좀 안 좋게 느끼고 있어서 그나마 이렇게 정신적 충격을 좀 완화시켜준다 이거죠. 이러한 꿈의 예지가 인간에게 도움을 주느냐, 요거는 이제 아까 말씀대로 아들 교통사고 충격 완화라는 효과가 있는 거죠. 또 요것도 소개해드린 바가 있는데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으로 살아가는 꿈을 꾼 청년이 있었어요. 자, 이 청년에게 어떤 일이 나느냐? 그 외에 전쟁터에 나가서 죽음의 고비마다 이런 얘기죠.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으로 살아가는 그런 꿈을 꾼 청년이 그 후에 전쟁터에 나갔는데 그 죽음의 고비, 다른 많은 사람이 이제 살아갈 가망이 없어 그럴 적에도 이 청년은 믿은 거죠. 내가 꿈에 본 그 행복한 가정이 사실적인 미래투시 꿈이 될 거다. 그래서 결국은 살아 돌아와서 꿈에서 본 그대로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가 있었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결국 꿈의 도움이죠. 이 나쁜 꿈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나쁜 꿈의 경우에는 충격을 완화시켜서 벗어나게 해주죠. 말씀드린 대로 개가 음식을 뺏어 먹는 꿈을 꾸고 어떠한 못된 놈에게 사기를 당해서 돈을 잃게 됐을 때도 조금 그래 그 개새끼가 내 음식을 뺏어 먹더니 이렇게 됐지. 좀 안 좋은 일식에 충격을 완화시켜줍니다. 또 희망적으로는 꿈의 예지를 믿고서 그래 오늘 아무리 힘들어도 앞으로 밝은 날이 올 거야 이렇게 또 생각할 수가 있죠. 꿈은 고마운 존재죠. 신이 우리 인간에게 내린 최대의 선물인 것입니다. 자, 이런 근데 꿈의 예지를 피할 수 있느냐 없느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가방을 잃어버리는 꿈을 꾸고 주식에서 매수한 주식이 유상증자를 하는 바람에 좀 손실을 크게 입었는데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미래 투시는 피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피할 수 있답니다. 그런데 상징적인 미래 예지 꿈은 피할 수 없다가 되겠습니다. 없다. 자, 그래서 두 꿈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꿈에서 본 그대로 일어나는 게 사실적 꿈이고 처녀의 몸에 구렁이가 감겨드는 것 같이 황당한 전개로 이루어지는 것은 상징적 꿈이에요. 그런데 상징적 꿈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적 꿈은 피할 수 있어요. 꿈에 뭐 내가 어디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상대방하고 이렇게 다퉈서 상대방을 갖다가 다치게 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어느 진짜 술집에 갔더니 똑같이 꿈속에 본 거하고 전개가 돼요. 근데 그때 상대방이 뭐 맥주병을 나한테 집어 던졌다. 그래서 내가 여기 얼굴에 맞는 꿈을 꿨다 이랬을 경우에 사회적 꿈이라면은 그 상대방이 맥주병을 집어서 던지려고 하는 걸 집는 순간에 벌써 알아서 피하면은
꿈이 실현되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나 상징적 미래의 집 꿈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저한테는 또 가슴 아픈 얘기인데 주식으로 예를 또 들겠습니다. 상징적 미래의 집 꿈은 피할 수 없다. 벌써 한 오래 전 얘기입니다. 한 3, 4년 됐는데 어느 날 꿈에 도시락을 잃어버린 꿈을 꿨습니다. 이번에는. 도시락이 한 두세 개 됐는데 누가 도시락을 한 반은 가져간 것 같아요. 한 세 개라면은 한 개인지 두 개인지 가져가고. 그래서 깨어나니까 꿈인 거예요. 이 도시락을 잃어버리는 꿈. 여기다 예를 갖다가 들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예로 자, 그러니까 꿈은 반대는 아닌 거죠. 꿈은 반대가 아니라는 걸 여실히 됩니다. 예로 도시락을 제가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깨어나가지고 보니까 도시락이 또 이렇게 먹는 거고 재물에 관련되잖아요. 아, 내가 재물을 잃어버리는 일이 일어나겠구나. 또 생각했습니다. 내가 주식을 하고 있으니까 내 주식을 팔아야지. 이어서 잠을 청했는데 또 꿈을 꿨어요. 근데 이것도 역시 안 좋은 꿈이에요. 어떤 안 좋은 꿈을 꿨느냐? 이런 꿈을 꿨습니다. 자동차에 시동이 걸리지 않는 꿈이에요. 근데 시동이 걸리지 않는데 꿈속에서 생각하기를 내가 이렇게 보니까 계기판에 그 기름이 이 꿈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기름이 그 하나도 없는 꿈이에요. 채워놓았다고 생각했는데 기름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속된 말로 앵꼬가 났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자동차에 나는 가득 채워놨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계기판에 기름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자동차에. 그래서 깨어나서 생각했어요. 아, 이것도 역시 도시락 잃어버린 것처럼 안 좋은 꿈이구나. 응? 안 좋다. 기름이 하나도 없다는 게 자동차가 내 가게라면 내 가게 운영에 있어서 기름이 하나도 없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은행에 내 예금이 거의 바닥이 나는구나. 자동차에 기름이 없어서 시동이 걸리지 않는 꿈이라는 게 이게 아주 안 좋은 거죠. 그래서 또 생각했습니다. 그래, 내일 이제 일어나면은 이제 주식을 팔아야지. 아침에 일어났더니 그 아내가 꿈을 꿨는데 안 좋은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 아내는 또 어떤 꿈을 꿨을까요? 아내는 이빨이 반이 이런 꿈을 꿨답니다. 아내는 이빨이 반이 부러져 나간 꿈을 꿨어요. 또 하나 꾼 게 김치통에서 악취가 나는 꿈을 꿨대요. 그러면서 집사람은 또 이빨이 부러졌으니까 뭐 누가 이렇게 다치거나 뭐 그런 게 아니냐. 그래서 아니다. 내 꿈을 비교해 봤지게 요거 도시락 잃어버린 꿈 재물. 기름이 하나도 없는 거 재물이 없어지는 거. 요것도 재물이 날아가는 거. 요거는 잘 모르겠다. 그러나 꿈은 반대가 아닌데 김치통에서 막 악취가 난다 이거. 어느 김치통이 있는데 그 앞에 가면은 악취가 나가지고 갈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 저 큰일 났구나. 이거 내가 도시락을 잃어버리고 자동차에 기름이 하나도 없는 앵꼬가 된 걸 봤으니 재물이 텅텅 빈대는 건데 또 아내도 이빨이 반이 부러져 나갔고 김치통에서 악취가 나는 꿈을 꿨으니까 이제 정말 어떠한 재물의 손실이 일어나겠구나.
근데 또 공교롭게도 그날이 토요일 날 아침이었어요. 뭐 주식을 팔려고 해도 토요일 날은 장이 열리지 않습니까? 열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월요일 날 그러면 주식을 팔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월요일 아침 되길 기다렸죠. 근데 월요일 아침에 이렇게 돼가지고 확인을 해보니까 이상하게 매수 매도 뭐 이런 시간이 그런 게 저 가격 표시가 안 되는 거예요. 장 시작하기 전이면은 9시 전에 좀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그냥 졸려서 다시 또 자고서 좀 있다가 10시인지 일어나서 보니까 내가 매수했던 주식이 거래 정지가 돼 있는 거예요. 거래 정지가. 왜 거래 정지냐? 그 회사 직원놈이 200억 원을 갖다가 횡령을 해쳐먹었다 이거예요. 횡령. 자, 이게 참 꿈의 상징이 절묘한데요. 여러분 저 김치통에서 악취가 나는 꿈이 어떻습니까? 악취가 나는 꿈이 좋지가 않죠? 더럽다! 더럽다! 직원놈이 200원을 횡령해 먹어가지고 그 매수한 주식이 거래 정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팔래야 팔 수도 없었죠. 즉, 상징적인 미래의 꿈은 막을 수가 있다, 없다? 피할 수 없게 전개가 돼요. 신기하게도 이렇게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단 하나 있습니다. 요거. 새롭게 꿈을 꾸지 않는 한, 새롭게 꿈을 꾸면 됩니다. 즉, 기존에 도시락을 잃어버렸다가 찾았다든지, 또는 기름이 없었는데 좀 있다 보니까 기름이 다시 채워져가지고 시동을 걸었다든지, 이렇게 새롭게 꿈을 꾸면은 그 꿈의 시련이 또 벗어날 수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새롭게 꿈을 꾸지 않는 한 한번 일어난 상징적 꿈의 미래의 지는 피할 수가 없다. 사실적인 거는 피할 수 있겠죠. 또 잠재 심리라면은 그것도 역시 피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를 한번 가정해 봅시다. 자, 만약에 쫓기는 꿈이라고 있을지게 이것이 두 가지입니다. 쫓기는 꿈을 꿨을 때 두 가지가 되는데 상징적인 경우에는 앞으로 그렇게 안 좋은 일에 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상징적인 꿈이라고 하면은 역시 앞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걸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이런 경우에 현재의 불안한 마음을 나타내는 심리 표출의 경우라면은 안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죠. 마음으로 아 나는 지금 현재 이렇게 불안해서 쫓기는 꿈을 꾼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상징적인 경우에는 이런 꿈을 꾸고서 결국은 어찌 됩니까? 병마에 시달리거나 뭐 못된 놈에게 또는 뭐 이렇게 읽어도 되나요? 뭐 감당하기 힘든 일에 이것도 가능합니다. 자, 꿈의 해지를 피할 수 없느냐? 뭐 이런 심리적인 거라면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만 하면 그냥 되니까 피할 수 있죠, 이때는. 그런데 만약에 병마에 시달리거나 못된 시달리는 일로 이루어지죠. 상기의 꿈의 경우에는. 그래서 이러한 그 상징적인 꿈의 경우에 꿈의 해지를 피할 수 있느냐? 살점 이래 두시면 피할 수 있다. 또 모두 피할 수 있습니까? 여기다 하나 더 한다면 이것도
뭐 만약에 심리 표출의 꿈, 이것도 역시 피할 수 있죠. 이것도 역시 피할 수 있다. 이것도 이제 뭐 안 좋은 일로다가 이렇게 뭐 심리 표출해서 뭐 이래서 쫓기는 꿈이다. 피할 수 있어요. 그러나 상위적인 미래의 꿈은 저도 얘들기 좀 가슴 아프지만 도시락 잃어버리고 자동차 시동이 걸리지 않은 꿈을 꾸고 재물이 나갔죠. 그러니까 제가 꿈꾼 것보다 제 아내가 꾼 꿈이 더 일어날 일을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준 거죠. 김치통에서 악취가 난다. 악취는 더럽다. 횡령이라는 건 더러운 행위다. 이렇게 해서 이 미래의 지가 되는데 상장 폐지가 되니 많이 하다가 한 달인가 두 달 후에 정확하게도 매수한 금액에서 반토막으로 시작이 되더라고요. 반토막으로. 그러니까 저는 반토막 이상 더 날아간 거죠. 참 꿈의 예지가 피할 수 없다는데 참 자 예지를 피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미래의 지 꿈의 실현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제가 자랑할 수 있는 거는 아마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꿈 사례를 알 겁니다. 이 꿈을 꾸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 저는 실증 사례. 여기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사람들이 꾼 실제 실증 사례를 바탕으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요즘 사람의 꿈뿐만이 아니라 옛날에 선인들의 꿈이 있죠. 유성룡은 그 경복궁이 불타는 꿈으로 임진왜란을 예지했는데 한 3, 4개월 전에 꿨습니다. 허균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암울한 내용의 몽중시를 짓고 임진왜란이 일어났는데 3, 4일. 꿈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지금 이렇게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자, 언제 이루어지느냐? 그동안의 통계를 보면은 꿈꾸고 2, 3일 내로 한 20, 30% 일어납니다. 근데 여기에 언제 이루어지는 거 하면은 요것이 중요하네요. 사소한 꿈의 예지일수록 빨리 일어난다. 자, 요 사실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소한 꿈의 예지일수록 빨리 일어나요. 사소한 꿈의 예지일수록 좀 빨리 일어나더라. 중대한 걸수록 자, 중대한 일일수록 마음의 준비 기간을 하게 해주는 이렇게 좀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안 좋은 예입니다만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게 될 것을 예지하는 꿈은 오늘 꾸고 내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꾸고 내일 일어나는 이런 엄청난 일은 오늘 꾸고 내일 일어나지 않고 적어도 한 달 뒤에 일어납니다. 충분하게 그 꿈이 왜 안 좋은 꿈을 꿨을까 이렇게 마음의 준비 기간을 갖다가 많이 하게 해주죠. 좋은 꿈이 중대한 일에 예지일수록. 근데 사소한 꿈에 예지일수록, 여기 사소한 꿈의 예지가 아니라, 사소한 일에 대한 꿈의 예지일수록 빨랑 일어난다. 중대한 곳에서 늦게 일어나더라. 그래서 제가 이 좀 통계를 대충 내보면, 2, 3일 안에 20 내지 30% 일어납니다. 가장 빠르게는 언제 일어나는지 압니까? 가장 빠르게 가장 빠르게는 꿈에서 깨어나는 순간 이렇게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가장 빠르게는 그냥 꿈에서 깨어나는 순간. 그래서 꿈에서 뭐 이렇게 안 좋은 이렇게 기분 나쁜 꿈을 꿔요. 그래서 꿈에서 깨어나자마자 종소리가 뜨르륵 오더니 얘야 누가 뭐 쓰러졌댄다
뭐가 어찌됐든다. 이런 전화를 든, 전화로 그냥 꿈꾸고 나자마자 전화로 띠리릭 와가지고 저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는 뭐 1%도 안 됩니다, 사실은. 예, 보통은 2, 3일 내에 얼마? 2, 30%가 실현됩니다. 또 일주일 내에 얼마가 실현되느냐? 50% 정도가 실현된다고 봅니다. 일주일 내에 그래도 보통 사소한 거가 많으니까 50%. 그 다음에 보름에 몇 프로요? 한 60%. 한 달 내에 그래도 거의 한 70%가 이루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또 두 달 내에 한 80%. 석 달 내에 한 90%. 종합하면은 그래도 꿈꾸고 나서 석 달 내에 거의 일어납니다. 석 달. 그런데 이 나머지 10%는 대중이 없습니다. 1년 후에 일어날 수도 있고, 2년 후에 일어날 수도 있고, 3년 후에 일어날 수도 있고. 예를 들면은 태몽은 어떻게 되죠? 태몽은 평생에 걸쳐서 실현이 됩니다. 태몽은 평생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 예를 들자면, 어떤 그 분은 태몽을 꿨는데, 어떠한 동물이 있었는데, 그게 좀 떨어져 있더랍니다. 안방이면은 저렇게 건너방이 이렇게 식의 무슨 동물이 하나 있었는데, 갑자기 그 사이에 장진문이 스르르 닫히더랍니다. 장진문이. 그러니까 그 동물의 모습을 갖다가 볼 수가 없는 거죠. 좀 떨어지게 되는 그런 태몽을 꿨어요. 그런데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믿어지지 않은 얘기지만 이 꿈에 본 아이가 장성해서 18살 때인가요? 그 유교 전쟁이 터져가지고 피난길에 어떻게 돼서 이 의용군으로 북괴군의 의용군으로 갔다가 어떻게 끌려나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생사를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래서 그 아들이 죽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왜 몇 년 전에 이산가족 상봉 이렇게 그런 절차를 통해서 의외로 북쪽에 살아있다 라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 18살 때 의용군으로 끌려나가기 그때 보고 18세에 보고 거의 60, 70의 나이에 60, 70년 뭐 4, 50년인가 몇 년 정확하게 50년에서 2000 지금 뭐 2000년 잡으면 50년 뒤죠. 1950년에 유교가 났다고 치면 2000년에도 벌써 50년 아닙니까? 2010년이면 60년 만에 아들을 갖다가 그 이산가족 상봉행사에서 만난 그런 비극적인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몽이라는 게 어떻게 태몽 꿈을 꿀 때 그 동물하고 사이에 장진문이 스릴이 닫히는 꿈을 꿨는데 이게 실현이 50년, 60년 뒤에 이루어지냐 이거죠. 저번에 제가 예 사례를 말씀드린 바 있지만은 어느 할머니가 이 소녀 시절부터 꿈을 자주 꿨답니다. 이름 모를 산길을 가는 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기도원 가는 산길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소녀 시절에 기도원 가는 산길이 있다는 걸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꿈으로 그렇게 자꾸 꿨는데 참 꿈의 세계라는 게 언제 실현되느냐. 보통은 이제 석 달 안에 한 90% 된다. 나머지 10%는 막 간다. 태몽은 평생에 걸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여기에 미래의 꿈에 대한 인식 및 태도가 나오는데 과연 이 미래의 꿈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물론 우리나라 사람은 이걸 갖다가 아주 믿고 있죠. 근데 서양은 이제 프로이트가 심리적인 얘기를 많이 하지만 서양에서도 역시 예의적 꿈의 세계에 대해서 믿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성경 속에 이거 얘기를 보면은 성경 속에 많이 나오죠. 성경 속에도 꿈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자, 성경 속에도 예시적 꿈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이 아로테미 도로스라고 그래서 꿈의 열쇠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서양에서의 그러한 꿈 사례를 갖다가 해서 책을 냈는데 꿈의 열쇠라는 책인데 여기도 보면은 그 예의적 꿈의 세계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의적 꿈의 세계가
아주 많이 나오고 아주 재미있는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 그 하나 그 예의적 꿈을 갖다가 소개하면은 아르테미 도로스의 어떤 사람이 그 코가 이렇게 좀 뭉그러지는 꿈을 꾸죠. 코가 뭉그러지는 꿈을 꾸는데 상징적으로 코라는 거는 자존심, 명예 뭐 이런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코가 뭉그러지는 꿈을 꾸고 이 사람이 뭐 시민권 위조인지 뭔지 해가지고서 처벌받는 일이 일어나요. 또 코가 뭉그러지는 꿈을 꾸고 이 사람의 하던 사업이 망합니다. 이 사람이 향수 가게를 하고 있었어요. 향수 가게. 향수 가게 하는 사람이 코가 뭉그러지니까 이게 냄새를 못 맡으니까 향수 가게가 제대로 될 리가 없죠. 그 다음에 나중에 이 사람이 또 코가 뭉그러지는 꿈을 꿨는데 나중에 뭐 죽게 되었다는구만요. 근데 왜 죽느냐? 우리가 죽게 되면은 사람들이 이 코가 먼저 이렇게 좀 없어지는 모양입니다. 여러분 시체 보면은 왜 시체의 이 콧구멍이 뻥 뚫린 거 많이 보이죠? 그래서 이 코라는 게 뭉그러지고서 또 죽음을 맞이했다. 여러분 비조라는 얘기 아시죠? 비조. 어린아이가 태어날 적에 뱃속에서 코부터 생긴답니다. 또 그래서 비조다. 이렇게 코. 그러니까 이런 아르테미 도로스의 꿈의 열쇠에도 처음에 코가 문드러지고 향수 가게 하는 사람이 가게 문을 닫게 됐다. 두 번째 코가 문드러지고 시민권 위조로 해서 처벌을 받았다. 우리 관습적으로도 얘기합니다. 콧대가 세다. 여러분 그 약코 죽이다란 말 알죠? 양코. 이 콧대가 뭐 클로파트라의 코가 뭐 조금만 높았더라도 코라는 게 그 사람의 자존심을 상징하는데 코가 뭉그러지는 꿈을 꾸면 여러분이 오늘 밤에 자신의 코가 뭉그러지는 꿈을 꿨다면 자신의 명예나 존심에 손상을 입는 일이 일어나겠죠. 이렇게 서양에서도 근데 꿈의 열쇠 보면은 예의적 꿈의 열쇠기를 보고 있다. 중국은 어떠냐? 중국도 역시 수없이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이런 예의적 꿈의 세계에 대해서 수없이 얘기하고 있어요. 특히 그 유문영의 그 꿈의 철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꿈의 해석, 꿈의 철학인데 중국의 그 꿈에 관해서 통시적으로 쫙 정리가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예의적 꿈에 어떤 것이 있나 살펴보실 분은 이 꿈의 철학을 갖다가 사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또 어떠냐? 우리나라는 이런 예의적 꿈의 세계에 대해서 아주 절대적이죠. 그래서 이제 그 우리나라 거를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좀 우리 선인들에 있어서 꿈의 세계는 절대적이란 만큼 신앙적으로 받아들여졌다. 삼국사기에는 한 다섯 가지 정도의 얘기가 실려 있습니다. 삼국사기에 언젠가 이제 우리 등에 화살을 맞은 꿈, 표범이 호랑이의 꼬리를 깨물어 자른 꿈, 하늘이 후궁으로서 아들을 낳게 할 것이라는 꿈, 김유신의 태몽 이야기 등 삼국사기는 정사죠. 있습니다. 등에 화살을 맞고서 그 부분에 화살 맞은 부분에 등창이 나서 죽게 돼요. 표범이 호랑이의 꼬리를 깨물어 자른 꿈이다 해서 이 그 왕의 동생이 왕의 자손을 죽입니다. 표범은 호랑이하고 동류인데 호랑이의 꼬리를 깨물어 자랐으니까 표범으로 상징된 왕의 일족이 호랑이의 꼬리를 잘랐으니까 왕의 자식들을 갖다가 죽이게 될 겁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죠. 요 하늘이 후궁으로 아들을 낳게 할겠다. 계시적 꿈인데 실제로 돼지가 도망가게 돼서 돼지를 잡는 과정에 아리따운 처녀를 하나 알게 돼서 이 임금이 그 여자하고 관계해서 이제 후궁으로 맞아들이는데 거기에서 이제 왕으로 될 아이를 낳게 되죠. 또 김유신 태몽 얘기도 있고 이렇게 우리 삼국사기에도 한 다섯 편 정도가 전하고 삼국유사는 어떻습니까? 아예 꿈의 기록이죠. 삼국유사는 아예 꿈의 기록이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이야기가 나온다.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조선 왕조실록을 비롯해서 일기나 문집 속에 꿈의 기록을 남기고 있죠. 여러분이 잘 모르시겠지만 미아밀기라고 해서 그 우리 선인이 이렇게 미아밀기 속에 보면은 그러한 그 꿈의 기록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또 대표적인 게 여러분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를 보셔도 그랬습니다. 난중일기 속에도 꿈에 관한 기록이 한 40회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꿈에 어느 신인이 이렇게 위급을 알려준 얘기도 나오고 꿈에 뭐 예를 들어서 삼도 도통서가 될 것을 예지하는 꿈 얘기도 나오고 이러한 꿈의 기록이 뭐 하나둘이 아니에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유성룡은 그 경복궁이 불타는 꿈으로서 임진왜란이 일어날 것을 예지하고 있고요. 자, 이러한 그 예의적 기능이 뭐 또 다르게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뭐 다르게 지금 이렇게 제가 살펴보면은 과거급제 뭐 이런데도 뭐 엄청난 얘기가 나오죠. 지금 이제 그 과거급제에 관한 얘기가 뭐 꿈속의 얘기 중에 엄청나게 많고 또 유배나 부임지 그러니까 과거급제 여부를 꿈으로 알았다든지 유배 갈 것을 꿈으로 알았다든지 무수한 꿈 얘기가 있어요. 또 특징적으로 말하면 우리 고전소설의 시작은 뭐죠? 태몽으로 시작하죠. 여기다가 이제 하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전소설의 시작은 태몽으로 시작한다. 고전소설의 시작은 태몽이다. 그러니까 맨 앞에 이런 태몽 얘기가 나옴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이러한 훌륭한 태몽이 있었으니까 훌륭한 인물이 난다는 거는 당연한 거야. 뭐 이러한 게 되죠. 위대한 영웅들이 태몽으로 나왔으니까 당연하다. 그래서 뭐 말씀드린 바 있지만 홍길동전에도 태몽으로 시작이 되죠. 홍길동이 왜 서자로 태어나게 됐느냐. 아버지가 낮잠을 자다가 용이 날아드는 꿈을 꾸죠. 좋은 태몽 꿨다고 낮에 내실에 들어가서 부인과 운우지정을 맺으려고 하니까 부인이 거절하죠. 대낮에 이게 뭔 짓이냐. 그래서 속된 말로 퇴짜를 당하고 빠꾸마꾸 나와서 때마침 계집종인 춘섬이가 올리는 그 차를 받아먹고서 꿩 대신 닭이라고 계집종하고 관계를 맺어서 태어난 아이가 바로 홍길동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 홍길동이가 용이 날아드는 꿈이었으니까 훌륭한 인물이 된다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갔다가 오늘날도 그래요. 누가 이렇게 위대한 그 훌륭한 사람 나오면 태몽이 뭐냐라고 물어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꿈의 몽 그 이것이 인터넷이나 시중에도 꿈의 몽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알게 모르게 우리가 꿈을 갖다가 믿는다는 거죠. 안 믿는다는 사람도 좋은 꿈 꾸면은 로또 사러 갈 꿈이하고. 자, 제 자신의 말을 제 책에 있는 말로서 한번 정리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꿈은 미래를 예지한다. 장차 펼쳐질 자신의 운명기를 보여주는 예의적 꿈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 모두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꿈이라는 게 허황된 게 아니고 꿈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의적 꿈의 경우에는 우리가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장차 일어날 일을 어렴풋이 안다는 거하고 모른다는 거하고는 큰 차이가 있겠죠. 자, 우리 모두 이런 예의적 꿈의 세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다 보면 안 꾸던 사람도 꿈을 잘 꿀 수 있습니다. 자,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